유럽 증시가 부활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에 이어 서비스업과 주택지표마저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4% 이상 올라 1,973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5%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조만간 발표할 수정 전망에서도 4%대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내놓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차 판매가 4월을 넘기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대우차 판매가 자금난에 시달려 이달 내 만기 도래하는 700억 원 상당의 채권 중 상당액을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생정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이틀 연속은 연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어제가 바로 그 하루가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1.5포인트 올라서 1725포인트가량 1724.99로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17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20일 연속 순매수해주는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장 중에는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졌었고 특별히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도 리스크도 커지면서 코스피가 1711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710선도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장 막판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있었지만 동시호가 상황에서 프로그램 쪽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자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5포인트 뛰어서 1724.99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510선도 하회한 505선에서 마쳤는데 9포인트가량 내린 결과입니다. 기관이 800억 이상을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장 중에는 500선도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과 대만, 홍콩 증시 모두 청명절 연휴로 해서 휴장을 했었지만 일본의 니케이가 아주 3일 연속 오르면서 18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수출주가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간밤에 끝난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도 역시나 계속해서 부활절 연휴를 휴장을 했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열렸습니다. 주말에 고용지표 호재 안고 출발했는데요.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도 좋았고 주택 관련 지표도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내 다우가 0.4% 이상 올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마감 지수가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표 덕분이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뉴욕 현지 전화 얘기를 해서 자세한 따끈따끈한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자, 다우가 1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다면서요? 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 주간 첫 거래인 월요일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 지표에 이어 이날 서비스업과 주택 지표까지 크게 개선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쏟아졌습니다.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지난 주보다 46.48포인트 0.43% 상승한 1973.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79%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12%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 지표 호재를 안고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또 개장 직후 발표된 구매 관리자협회 ISM의 3월 서비스업 지수와 2월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지수는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나 다우 지수가 장중 한때 1988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11,000선을 바짝 다가서자 경계성 매물이 출회되고 장 후반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기술주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이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30만 대 이상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기술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1.07% 상승했고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4% 급등했습니다. 또 경기 회복으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 랠리로 관련 원자재 주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코노코필리스의 주가는 2.4% 오른 것을 비롯해 엑슨모빌의 주가가 0.84%, 세브론의 주가는 1.29%씩 올랐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원자재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가 강세였군요. 한편 다우는 11,000선을 저항선으로 느끼면서 11,970선 정도에서 일단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단은 고용지표가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뉴욕이 휴장을 했었는데 지난주 전반적으로 좋았던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비제조업 지표인 서비스업 지표도 괜찮은 결과를 내놓았지요? 네, 이날 발표된 지표는 서비스업 지표와 주택 잠정 판매 지수 등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ISM은 3월 서비스업 지수가 55.4를 기록해 2월에 53보다 상승하면서 지난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의 예상치 5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서비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를 낳게 합니다.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도 1월보다 8.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수치는 계약을 했지만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 판매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 거래 동향의 예비 지표로 활용됩니다. 6월 8.2% 증가는 2001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지만 폭설이 몰아쳤던 2월 중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측면이 크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의미 있는 회복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지표가 일제 개선되자 유가가 많이 뛰었는데요. 2%나 급등해서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끝났다면서요? 네, 국제유가는 미국 서비스업 지표 호조와 주가 상승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난주보다 1.75달러 2% 오른 배럴당 86.6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종가는 지난 2008년 10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달러세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 대비 달러 가치는 지난 주말보다 0.2% 오른 1.3484달러에 거래됐지만 엔화에 대해서는 0.3% 내린 달러당 94.37엔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권구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간밤에 열렸었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여서 다우가 0.4%나 올랐습니다. 유럽은 휴장이었는데요.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에 최철원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사실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긴 했지만 장 막판에 네, 플러스가 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또 연고점 경신이에요. 예, 아무래도 지금의 최근에 막 상승 분위기 는 계속 이어가는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뭐 장중에 잠깐 출렁했던 모습 뭐 돌발적인 루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잠깐 출렁이긴 했는데 거래소 쪽에서 일단 플러스권 신고가를 다시 내면서 마감했던 게 긍정적인 상승 추세는 지금 연속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3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 매수가 이어져서 지금 4월 달까지 연속적인 매수 지금 연속 매수일은 17일 정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3월 첫째 주부터 3월 첫 거래일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3월달 하루만 매도했다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 매수는 한 25일 정도 가까이 연속 매수가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시장에서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좀 해오고 수급적인 여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주도주가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 물론 너무 종목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서 상위권 몇 종목, 한 10종목 가까이 이런 종목권에 너무 집중이 되는 거는 약간의 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어제 뭐 돌발악재가 나오고 나서 그런 루머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은 거래소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도주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포커스는 거래소 쪽으로 좀 맞추셔가지고 상승 추세에 편승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상에서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코스피에서 쏠림 현상을 얘기하기 이전에요.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코스닥에서의 어떤 코스피와의 디커플링 그야말로 비동조화 현상이 심해져서 어제는 장 중에 500선도 이탈해서 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쑥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북한발 그런 루머가 돌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어쨌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실적 다 끝나고 나면은 코스닥 테마가 좀 살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수, 순 매수 기조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 종목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한 10개 종목만 너무 집중이 돼서 지금 매수를 좀 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주도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면서 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종목으로 매수가 좀 확산이 된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집중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으로 매기가 확산되기까지는 네. 거래소 중소형주 종목들로 먼저 좀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난 뒤에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3월 달부터 지금 거래소 종목이 지금 거래소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지금 그때부터 계속 박스권에서 뭐 상단을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소 쪽하고 좀 디커플링이 계속 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어제 뭐 500선이 잠깐 깨지긴 했지만 500선은 조금 거래소 쪽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500선을 하회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수급이 네. 그렇게 뭐 거래소 쪽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거래소 쪽과 같이 올라가는 쪽보다는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네. 그렇게 올라가는 기대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대응을 하기에는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네네. 그래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코스닥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안 들어가는 건 맞겠다 싶은데요. 네네. 일단 들고 계시면 어떻게 추격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코스피 쪽으로 얼른 갈아타서 좀 늦은 감이 확실히 있지만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좀 아쉽지만은 일단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매도를 좀 하시고 거래소 쪽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소 종목들이 너무 집중이 돼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사기가 부담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금 유입을 통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저평가라는 그런 전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들을 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코스닥 종목을 갖고 계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코스닥 종목을 일단 매도를 하시고 거래소 쪽 종목,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래소 대형주 종목으로 네. 한번 같이 매수를 좀 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래소에서 그렇다면 뭘 사야 될지, 당장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편애가 종목별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인제 말이죠. 오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뭐 올라오는 종목들이 IT와 자동차 대형주들만 가지고 장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수는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IT나 자동차 대형주들이 없으면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다른 종목을 어떤 종목을 뭐 들고 있더라도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대형주들,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한 10% 이상이 지금 단기 급등이 좀 많이 나서 예. 대형주들에서 10%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올 시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정말로 연속적으로 지속될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대가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눌림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전략상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4월 달 지금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도입이 이제 도래가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되는 종목권들 지금 IT하고 자동차야 시장에서 이제 뭐 누구도 좀 부인을 하지 않는 실적 개선 종목이고 네. 거기다가 뭐 철강이나 그리고 뭐 화학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권들도 한 번씩 선별을 해보셔가지고 중장 실적 시즌 대비해서 미리 좀 선취매를 좀 해보시는 전략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을 꼭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도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는 좀 유입이 되지만은 기관 쪽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시장에 지금 분명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주도 종목을 확실하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빨리 편승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주도주들이 가는 거를 그냥 멍하니 뭐 바라만 보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내 종목으로까지 순환매가 빨리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라도 지금이라도 좀 마인드를 좀 고치셔가지고 대형주 종목으로 빨리 좀 붙으셔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실적이 개선된다고 시장에서 언급되는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는 게 오늘의 전략에서 좀 중장기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에도 이런 좀 이런 투자 전략이 오늘 시장에도 좀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쪽도 뭐 1분기 실적 생각한다면 괜찮은 섹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철강 화학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실적 호전 1분기만 따져봤을 때 그런 섹터로 얘기가 됐었는데 예대금리 차가 뭐 가장 많이 15개월 내 최대치로 벌어졌다라고 하더니 또 당국에서 이걸 줄인다 그래서 어제 일제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최근 은행주들도 조용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제 뭐 예대금리차를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악재도 있었겠지만은 어제 중소형 건설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또 동반. 그런데 동반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서 조정에 나왔던 거는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2분기 그리고 금리가 이제 하반기 때 정도 되면은 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대금리는 또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에 관련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이 왔을 경우에는 은행주들도 한 번씩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은행주도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왔을 시에 조금씩 매수를 해놓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도주에 대한 어떤 집중하는 전략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아주 무거운 종목들이 10%씩 오르는 장이라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겠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나름대로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차익실현의 어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좋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 소위 말해서 이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한풀 꺾일 것 같은지 이거를 예상하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뭐 꺾이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 이틀 연속 매도로 전환이 되고 나면은 그때가 아마 꼭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사고 했을 때는 절대 뭐 꼭지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차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산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노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 연속 이틀 정도, 특히 지금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연속 한 이틀 정도 매도가 나오면 그때쯤 이익 실현,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때쯤 이익 실현 포인트를 좀 잡으셔가지고 타이밍을 그때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먼저 내가 지금 올라온 게 부담이 되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먼저 좀 팔아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시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에 나도 그때 따라서 덩달아서 던지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난 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되고 전후 분위기가 어땠었죠? 그때는 발표가 되고 나서는 약간 가격 조정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좋을 거라는 종목에 대해서 발표가 되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이 해서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가격 조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가이던스가 이제 뭐 오늘 나오는 거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런 매수 기조가 그때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시장에서 완벽한 주도주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대형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실적 가이던스는 나오겠지만 정말 실적이 나온 건 아닌가. 실적이 진짜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 지금 뭐 월 말쯤 정도 돼야지 삼성전자가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삼성전자나 뭐 대형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그때까지는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오늘 실적 가이던스 발표 후에 뭐 가격 조정이 있으면 오히려 살려고 대기했던 이런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되는 그렇게 한번 사보셔도 되는 타이밍을 좀 주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어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의 어떤 확정치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 바탕으로 해서 주도주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IT 자동차 이쪽 얘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간간이 최근 들어서 은행주 얘기도 많은 패널 분들이 와서 해주셨었고 화학이라든가 철강 섹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에 한 종목만 좀 보죠. 예, 제가 뭐 포스코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IT 자동차 업종 포스코도 지금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지금 대형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런 주도주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IT 자동차를 개인분들이 따라 사시기에는 눌림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조정이 없는 시점에서 사시라 그러면 솔직히 좀 살 수가 없는 네. 지금 너무 올라서 걱정이 좀 되지 않을까 내가 잡으면 꼭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부담감 때문에 절대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런 이런 시점에서 보시면은 나머지 대형주들에 대해서 한번 실적 체크하시면서 대형주들 중에 만약에 매기가 약간 전환이 되면은 순환매가 약간 이어지면 다음 종목으로 뭐가 올라갈까 그렇게 네. 보면 시장에서 언급되는 게 이제 철강하고 화학이 없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나머지 업종인 철강 업종에서 대표 종목인 제가 포스코 종목을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뭐 별로 모멘텀도 없었잖아요. 실적 개선 기대감 얘기도 별로 없었고 수급도 썩 안 좋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유망하다는 건가요? 지금 포스코 지금 저번에 최근에 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일단 50만 원이라는 이런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지금 좀 부담이 됐던 것들이 원재료 가격 계약권에서 작년보다 지금 한 90에서 한 120% 이렇게 상향된 네. 원재료 가격에 대한 계약권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철강 가격에 전가가 안 됐지만 엊그제 철강 가격을 좀 올리는 이런 건 기사가 좀 난 게 있습니다. 네. 그 가격 전가가 이제 철강 제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나면 실적치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예. 예. 1분기 때는 뭐 1조 한 4천에서 5천원 정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때, 3분기 때 성수기가 진입이 되고 나면 네. 지금 포스코는 실적 개선지 그리고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올라오는 초기 시점입니다. 이럴 때 포스코 같은 종목을 빨리 좀 잡아 놓으셔야지 순환매로 다음 포커스 종목으로 넘어갔을 시에는 늦지 충분히 않고. 예, 늦지 않고 이익 실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IT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되게 억울해하시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 이런 대형주를 지금쯤 지금 뭐 이틀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히 부담 가실 필요는 없고 차트상 보시더라도 예. 어제 종가가 121선을 넘어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실적 시즌도 대비할 겸 해서 종장기 종목을 당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지금 포스코 샀을 때 어느 정도 보세요? 사실 어제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오늘 시작하면 괜찮은가요? 예, 지금 뭐 55만 원권이면 저번 고점이 63만 원에서 지금 한 8만 원 정도 다운된 상태라서 이 정도 가격에서 사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1차 목표가는 한 59만 원 정도 지금 대형주들이 지수 부담도 솔직히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 네. 너무 대형주인데 크게 수익률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래도 대형주더라도 한 7, 8% 정도는 수익을 좀 먹고 갈 수 있는 장기 플랜 중장기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시라고 1차 목표가는 50원, 9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매물대 하단일 때는 전 이 앞에 지금 3중 바닥을 만드는 52만 원권이 무너지면은 좀 손절을 하시는 거고 제가 손절가는 5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에 우리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최철원 대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들어와 있는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은 34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가장 크게 증시의 시초가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한 얘기는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은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암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왔는데 이에 연관된 오늘 테마는 없을까요? 예, 오늘 연관된 테마가 바로 그 3D TV 테마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3D TV 경쟁에 가세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영업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1등 공신은 반도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큰 공신은 바로 뭐 3D TV와 핸드폰 사업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D TV 지금 관련 종목으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지금 소형 중소형주로요. TLI 신화 인터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뭐 그리고 삼성전기 모두 다 부담스럽고 LG전자도 뒤늦게 또 발빠르게 쫓아갔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은 일단 좀 차치하고요. 작은 종목도 일단 개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죠. 예, TLI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LI 같은 경우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분 참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LG전자의 공격적인 3D TV 판매 전략에 따른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3D TV용 티콘과 그리고 자회사인 ECT를 통해서 현재 3D 칩을 개발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3D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요. 주가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차트성으로 보더라도요. 네.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TLI 차트요. 자. 예. TL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우선은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요, 2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이 일단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 23,950원 정도에 와 있는데, 한 이 정도 가격이면은, 매입해 볼만 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목표가는 3만원까지, 그리고 손절은 21,000원 정도에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3D 테마주, LG전자의 또 공격적인 3D TV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TLI 한번 봤고요. 신화 인터텍 얘기도 마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신화 인터텍도 마찬가지로요. TLI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지분 참여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대형사의 지분 참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추후에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LED 그 TV 칩 축소에 따른 휘도 개선에 지금 굉장히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휘도 확산 필름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고휘도 액정 복합 필름의 양산 가시화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 그리고 대형사의 지분 참여로 안정성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중소형주로 분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선은 매입가는요. 14,000원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14,500원 정도인데 14,000원 정도의 매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6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1분기에 낼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매출도 34조 정도로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딱 시장이 정확히 예상을 했던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궁금하고 오늘 IT 전반적인 분위기도 궁금하고 말이죠. 지수도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지수도 궁금합니다. 먼저 시초가 분석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해보죠. 네, 현재 코스피가 1732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 뛴 결과이고요. 오늘 아침 장 열리자마자 1730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코스닥이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0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니나 다를까 오르고 있는데 87만 3천원, 4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87만 원에 정확히 끝이 났었죠. 네, 포스코도 이제 슬슬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가는군요. 오늘도 1% 정도 오르면서 56만 3천원. 어제
어제 한 11거래 정도 만에 55만 원대를 넘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한 1% 정도 추가 상승을 합니다. 현대차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까요? 아직은 좀 조용한 모습이고 한국전력 플러스, 네, 현대차는 오늘 약보합 정도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가 어제 금융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를 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플러스가 있고요. KB금융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건설주가 좀 좋지 않으면서 은행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었죠. 또 정부 측에서 예대 금리차를 또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은행주의 악재였었고요. 이제 현대중공업 드디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연일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조선주 사실 철강 가격, 철광석 가격 인상 때문에 조선주가 좀 피해를 봤었는데 오늘은 일단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어제 LG화학 보합이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 조용한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소폭 조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LG전자도 아직은 좀 조용한 모습. 현대모비스가 일단 1% 이상 오릅니다. 현대차가 약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뒤늦게 현대 기아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의 어떤 키 맞추기도 지금 업종 내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SK텔레콤도 강보합, 우리금융. 사실 어제 금융주 많이 빠질 때 지금까지 많이 빠르게 또 반등했었던 우리금융이 낙폭이 꽤 나왔었는데요. 1% 이상 오늘 아침에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7만 3천 원까지 일단 회복하고 있고 KT도 SK텔레콤과 더불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SK에너지 역시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모비스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한번 다시 확인해볼까요? 네, 현대차는 일단 13만 원 정도로 500원 내려왔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매수세 받고 있는 모습, 롯데쇼핑, 삼성물산 모두 괜찮은 모습이고요. 삼성화재 어제 3% 이상 오르면서 보험주 섹터 자체를 이끌었었는데 오늘 0.7%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네, 차실현 매물이 안 나오는 것도 또한 특징이겠습니다. NHN 그 재팬도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지금 일본 포털 업체 인수 얘기도 들려오죠. 1.6% 상승하면서 19만 원을 오늘 아침 넘기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오늘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은행만 좀 조용하고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제철도 따라가고 있고 현재 코스피가 소폭 내려왔지만 그래도 1730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상승폭이 그래도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분위기 한번 보죠. 서울 반도체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2% 급등하면서 44,950원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괜찮았었던 소대표 신소재도 오늘 아침에 1% 상승합니다. 하나투어도 오늘 1% 상승. 어제 유일하게 올랐었던 한 3개 종목 더 이상의 그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군요. 자, 태웅이 어제 크게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반 정도 낙폭 만회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강보합. 일단 빨리 또 만원선 근처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죠. 낙폭 과대지로 꼽히고 있는 메가스터디도 오늘은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보합이었던 메가스터디 그리고 어제 많이 빠지지 않았던 동서와 다음 오늘도 일단은 보합세로 숨을 좀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광도 어제 많이 성광밴드와 함께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낙폭을 줄이거나 내지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별엔 디오스톡 때 어제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정확하게 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FA 그리고 GS 홈쇼핑은 1% 이상 오르고 있고 루멘스가 1.5% 상승 그러나 인터파크가 4%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KDC가 7% 급등하면서 두 종목이 대조 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1727포인트 정도로 상승폭을 좀 많이 내줬습니다. 1732까지 올라갔었는데 장이 열린 지 5분도 채 안 돼서 상승폭을 또 빠르게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또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네요. 네, 미국 증시가 양호한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한 데 힘입어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힘입어 국내 증시 역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2포인트 올라 172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1.9%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 역시 2.6%포인트가량 오르며 507포인트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전기가스, 철강금속, 증권, 은행, 금융 업종들이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의류정밀, 전기전자, 건설, 운상비,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전기 전자 섹터가 오늘 좀 눌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와 IT가 오늘 조금 오히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날에 조정이 있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IT 자동차를 들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의 어떤 타이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종목들이 좀 주춤한데요. 언제쯤 차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의 어떤 시그널로도 약간은 보이는데요.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전고점을 사양 돌파 상승세를 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장부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양호한 경제 전망,
밸류에이션 그리고 외국인 매수위라는 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경기 측면에서는 예상을 웃도는 미국 경제 지표들의 발표에 힘입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4분기 일시적으로 둔화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일 코스피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고점을 상향 돌파한 상황입니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보다 오히려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각각 11배와 10배 수준을 웃돌았습니다만 4월 현재는 9.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배 수준의 PER을 적용하더라도 코스피가 1700 중반 또는 그 이상으로 오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쭤보셨듯이 아직은 좀 차익 실현보다는 좀 더 상승을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추세에 수용하는 투자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철강, 금속, 은행 간간이 순매수가 조금 돌거나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섹터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좀 오르고 있고 전기전자 그러니까 IT와 또한 자동차가 조금 눌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전히 IT와 자동차를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갈 거니까 오늘 같은 날 좀 늦게라도 사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좀 최근 그 IT와 자동차들의 주가를 보면 아찔한 수준입니다. 도저히 이제 좀 쫓아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외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대 탄력적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다소간에도 순환의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해왔던 외국인들은 오늘 역시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이런 업종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근 그 상대적 후회했던 업종들의 어떤 반응은 어떤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 업종을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근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목과 아랫목의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 대응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 이제 대형주의 강세 힘이 지수는 상승했습니다만 중형주는 어제 오히려 하락했고요. 심지어 코스닥 시장은 1.9%에 달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차별화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 그 국내 지금 상승이 내수 경기 회복에 근거한 것이 아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경기 호전 기대감이라는 점과 수급 측면에서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금 유입에 의한 수출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IT, 자동차 이런 수출 관련 주도가 이제 상승 우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차별화된 매매 그 전략을 유지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별을 보는 게 맞겠고 지금 일단 소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물론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수영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보러 가야 되겠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환율이 사흘째 하락하면서 112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여기 환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멈췄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은 시작하자마자 환율이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1123원 정도로 전일과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 위안화 절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우리 원화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호주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된다면 연 저점에 지금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1120원도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하락세를 이끈 주된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가 대중무역 흑자가 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뭐 그 나라가 경제가 살아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무래도 물건을 뭐 사고 팔고 이런 경제 활동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함께 중국과 경제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통화 절상은 원화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어려운 중국 이제 위안화 투자의 대체 수단으로서 이제 원화 투자가 이제 생각이 될 대체 이제 투자처로서도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함께 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주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역시 호주 통화의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할 거고요. 호주와 이제 비슷한 속도의 경제 회복 그리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함께 이제 환율의 예단은 뭐 당연히 악재 재료보다는 강세 재료로 이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시장의 전문가가 약간 좀 양분되는 가운데 조금 더 금리 인상 측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도 좀 앞으로 좀 더 연간 이제 올해 연간 저점이었죠. 1,119원 돌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채권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미국의 채권 금리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완전히 상반되게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국고채 금리 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제 4%까지 상승을 하면서 2008년 10월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긴 때죠.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4%대를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금리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채 이제 만기 2년물짜리 금리 역시 1.17%까지 이제 급격하게 솟구치면서 2009년 8월 이후에 이제 재차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미국 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다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이제 굉장히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1,73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유독 우리나라 채권시장에는 최근에 이제 넘치고 있는 시중 유동성,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로 인해서 금리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좀 어긋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랫도록 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 주식시장만 생각해본다면은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금리가 하락했다는 점, 이제 뭐 투자를 했을 때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얘기는요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5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729포인트, 1730 정도는 유지해줄 줄 알았는데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각 수급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는데요. 코스피가 어제 많이 낙폭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508선까지는 올라옵니다. 자, 한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사주다가 어제는 2천억 조금 못되게 사줬었는데 오늘 장 열린 지 약 한 15분 정도가 흐른 시점 35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은 일단 깜짝 놀란 가슴 진정 못하고 계속해서 더 팔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오늘 코스닥에서 일단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는데 어제 코스닥이 빠진 것은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인데 일단 기관이 플러스가 뜨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한 38억 정도 매물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3일째 연고점을 쓰고 있지만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분위기를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은요, 바로 증권 업종입니다. 일단 지수가 3일째 연고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대우증권도 잠시 후에 마켓앤 센증시에서 성기배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 가스 쪽도 일단은 뭐 대한가스가 많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금속이 오늘 많이 오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른 셈이 됩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 아침에 1% 정도 오르면서 56만 3천 원까지 올라오고요. 현대제철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철강금속 뒤늦게 빠른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도 지금은 일단 철강금속 섹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은행주도 다시금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보죠. 금융업종도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고요. 삼성화재도 일단 19만 2,500원까지 올라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도 0.4%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도 나름대로 지금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봤을 때는 오늘 전 섹터가 다 오르는 줄 알았는데요. 운수 장비만 소폭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공업이 0.2%, 모비스가 또 빨리 쫓아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현대차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는 그러나 잘 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늘 기아차는 그래도 100원 정도 상승, 모비스도 1,500원 오르고 있지만 현대차만 약간 조정을 받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전기전자 섹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는 일단 약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는 듯 했지만 현대차는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던져놓고는 약세로 진행되는 듯 하다가 일단은 보합으로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담아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삼성 SDI도 조용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는 오히려 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에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이 와중에도 2% 급등하면서 12만 5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LG전자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729, 코스닥은 508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게 있었지만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좀 조용한 편이고요. IT는 오히려 운수장비, 자동차 섹터와 더불어서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